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열리는 뉴욕 법원 밖에서 한 남성이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내년도 사회보장연금이 2.6% 인상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오를 대로 오른 물가에 시니어 은퇴자들에겐 턱없이 부족하다는 인식입니다. 뉴욕시 의회가 조닝 변경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뉴욕시가 카지노 설립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매년 국내 재배 및 수입 농산물 중 일부 과일과 채소에 건강에 해로운 수준의 농약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메릴랜드 경찰국은 학교 내 대규모 총격 사건을 129쪽짜리 문서에 치밀하게 계획한 아시안 고등학생을 체포했습니다. 뉴욕주 청소년 4명 중 1명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지속적인 슬픔이나 무력감을 느끼는 청소년이 34% 증가했습니다. 빈집에 불법으로 침입해 무단으로 거주해오는 일명 스쿼팅 사례로 주택 소유주들은 불법 침입자들을 집에서 내쫓을 방법이 없어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찬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에 대한 형사 재판이 열린 오늘 뉴욕 법원 밖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스스로 분신을 하는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현재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경 트럼프 전 대통령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맞은편 공원에서 한 남성이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자기 몸에 뿌린 후 불을 붙였습니다. 분신이 일어난 공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 중인 형사법원에서 건널목에 있는 곳으로 트럼프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자 중계진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이라 화염에 휩싸인 남성의 분신 장면이 여러 방송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경찰들이 달려와 소화기로 불을 끈 후 남성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위독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남성이 트럼프의 열혈 지지자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남성은 분신 직전 여러 장의 분홍색 전단지를 공중에 뿌렸습니다. 전단지 앞표지에는 세계의 진정한 역사라는 제목과 함께 내용 안에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엘고어 전 부통령, 지난 2000년 대선 재검표에서 고어 후보를 변호한 데이비드 보이스 변호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CNN은 전단지에는 반정부 성향의 음모론과 함께 뉴욕대는 마피아 전선이라는 문구, 그리고 학교에 대한 다양한 부정행위 혐의 등 잘못을 고발하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전단지에 전체주의적 사기와 임박한 종말론적 파시스트 세계 쿠데타에 대한 극단적 항의로 트럼프 재판정 밖에서 분신한다는 취지에 알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분신 남성이 뿌린 전단을 수거하고 현장 목격자들을 대상으로 당시 상황과 남성의 구체적인 분신 동기 등을 확인 중입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 재판은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 안에는 트럼프도 재판에 출석한 상황으로 오늘 오전까지 12명과 6명의 대체 배심원이 모두 선정됐으며 본 재판은 20일 시작될 가능성이 커 대선 전에 치러지는 트럼프의 유일한 형사 재판이 될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내년도 사회보장연금이 2.6% 인상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오를 대로 오를 물가에 시니어 은퇴자들에겐 턱없이 부족한다는 인식입니다. 특히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시니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니어 권익옹호단체 시니어 시티즌스 리그에 따르면 은퇴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셜연금을 산출하는 기준인 생활비 조정률에 따라 내년 사회보장연금이 2.6%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소셜연금은 평균 45달러 인상됩니다. 이는 지난 2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바탕으로 계산한 수치입니다.
생활비 조정률은 매년 3분기 도시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근거로 산출됩니다. 셰넌 벤턴 시니어 시티즌스 리그 이사는 월 45달러로 살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며 구매력 감소, 재정 불확실성 증대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시니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157명 중 71%가 올해 소셜연금 인상률보다 실제 생활비 인상률이 더 크다고 답했습니다. 월 지출이 185달러 이상 증가한 시니어가 43%에 달했습니다. 특히 식료품 지출 부담이 컸습니다. 이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비상금을 사용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생활비 조정은 매년 3분기 평균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시니어 시티즌스 리그가 활용한 지수가 2월 기준인 만큼 실제 지수는 변동될 여지가 있지만 올해 인플레이션율이 작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 역시 인상폭을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방사회보장국 웹사이트에 My Social Security를 클릭하면 은퇴 후 얼마의 연금을 받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가 카지노 설립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시의회가 조닝 변경을 통과시킴에 따라 타임스퀘어 카지노, 퀸즈 리조트 월드 확정 계획 등이 주정부 승인을 받게 되면 시정부 검토 없이 카지노 문을 열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 의회는 본회의에서 상업 제조업 구역에 게임시설을 열 수 있도록 하는 토지 사용 허가 변경안을 35대 15로 통과시켰습니다. 시 도시계획국이 제안한 이 안은 게임시설이 주정부 카지노 라이센스 허가를 받게 되면 시정부 차원의 검토 없이 상업 제조업 구역에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는 도심 내 게임시설 설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날 조닝 변경안 통과에 따라 타임스퀘어, 카지노, 퀸즈 리조트 월드 확장 계획 등이 주정부 승인을 받게 되면 시정부 검토 없이 카지노 문을 열 수 있게 됩니다. 시의회는 뉴욕시의 카지노를 추진하는 이들이 주정부 라이센스를 받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토지 사용 허가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최대 3개의 카지노 라이센스를 추가 발급할 예정인데 뉴욕시의 경우 토지 사용 허가가 뉴욕주 다른 지역에 비해 까다로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모든 카지노 입찰 후보가 시정부 검토 절차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퀸즈 시리필드 인근 웰렛츠 포인트와 브롱스 벨리스 골프코스의 경우 공원 부지로 지정돼 있어 별도 시정부 검토 절차가 필요하고 허드슨 야드와 코니 아일랜드 역시 시정부 검토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한편 시의회는 지구의 날을 맞아 환경 관련 조례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주차장에 태양광 캐노피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안에 따라 시정부는 앞으로 시정부가 관리하는 주차장에 태양광 캐노피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주정부의 플라스틱 포장재 감소 법안을 통과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도 승인됐으며 한국전 참전 용사와 재향 군인 인식의 날 제정 결의안도 통과됐습니다. 매년 4월 26일을 기념일로 정해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용맹과 헌신을 기리도록 연방정부에 촉구하자는 취지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매년 국내 재배 및 수입 농산물 중 일부 과일과 채소에 건강에 해로운 수준의 농약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유기농 제품은 일반 제품에 비해 농약 위험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방복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컨슈머 리포트가 매년 국내 재배 및 수입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 농약 검사를 하는 농무부의 7년 분량 데이터를 분석해 신선한 제품을 비롯해 통조림, 건조, 냉동 제품 등 59개의 과일과 채소를 조사한 결과 20%에서 농약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29,643개의 개별 식품 샘플 검사 데이터를 토대로 검출된 농약의 수와 검출 빈도, 검출량, 각 화학물질의 독성 등을 고려해 과일과 채소의 위험도를 평가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린빈에서는 10년 넘게 미국서 채소의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 잔류해 있었으며 수입 농산물, 특히 멕시코산에서는 위험한 수준의 잔류 농약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항목별 농약 위험도를 살펴보면 국내산 가운데서는 피망, 블루베리, 감자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린빈, 고추, 케일,
머스타드 그린, 시금치캔, 냉동시금치, 냉동딸기, 수박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입 과일과 채소 중에는 냉동 블루베리, 샐러리, 콜라드 그린, 그린빈, 감자, 딸기가 매우 높았으며 피망, 블루베리, 고추, 케일이 높게 나왔습니다. 반면 유기농 제품의 경우 일반 제품에 비해 농약 위험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유기농 제품 가운데 국내산은 감자와 시금치만 보통을 기록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매우 낮음 또는 낮음으로 평가됐으며 수입품은 그린빈이 매우 높음, 케일이 보통이고 나머지는 낮거나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조사한 과일 25개 중 16개와 채소 34개 중 21개는 농약 위험 수준이 낮아 어린이와 임산부도 하루 3회 이상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으며 보통 평가를 받은 항목은 하루 최대 3인분까지 괜찮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와 임산부의 경우 농약 위험도가 높음으로 판정된 과일 채소는 하루 1회 미만, 매우 높음은 하루 0.5회 미만으로 섭취해야 하며 일반인들도 이 같은 음식 섭취는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컨슈머 리포트에서 식품 안전을 감독하는 미생물학자 제임스 로저스는 농약에 장시간 노출되면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가끔 섭취하는 것은 괜찮기 때문에 고위험 식품을 식단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방복현입니다. 오늘 메릴랜드 경찰국은 학교 내 대규모 총격 사건을 129쪽짜리 문서에 치밀하게 계획한 아이젠 고등학생을 체포했습니다. 용의자 예 씨는 이전에도 높은 수준의 정신질환 문제로 몇 차례 시설 및 입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국은 메릴랜드 고등학교 재학생 18세 알렉스 예 씨가 학교 내 대형 총격 사건을 벌이기 위해 치밀한 범행 계획을 작성한 129페이지짜리 문서를 발견해 그가 다수를 상대로 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상당히 높은 상태라고 판단하고 예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에는 예 씨와 같은 지역 정신과 시설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며 알게 된 친구가 그와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주고받으면서 그의 학교 내 대규모 총격 사건이 곧 임박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예 씨는 해당 글은 범행 계획이 아닌 자신이 소설로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관들은 그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또 그림과 문서를 통해서 대규모 총격 사건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체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문서에는 용의자가 벌일 학교 총격 사건에 대해 상세히 써 있었고 범죄를 또 어떻게 실행해 옮길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또 학교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를 타깃으로 범행을 저지른 뒤 유명해지고 싶다고 써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씨가 재학 중이던 학교의 상담사는 지난 2022년 말과 2023년 초 예 씨가 자신에게 웃으며 학교에 대량 총격을 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상담사는 이어 당시 예 씨가 웃은 고등학교와 자신이 다녔던 초등학교를 찾아가 총격을 가하고 싶다며 그가 재학했던 초등학교는 레이크우드 초등학교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에 따르면 예 씨는 지난 2022년 가을부터 온라인 프로그램에 등록해 학업을 이어왔습니다. 영장에 따르면 예 씨는 2022년 12월 학교 총격 위협, 살인, 자살 충동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이력이 있으며 2023년에는 살인 충동으로 존스홉킨스 소아병동에서 5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은 기록도 있었습니다. 현재 체포된 예 씨는 몽고메리 카운티에 구금된 상태로 6월 3일 예정돼 있는 재판까지 보석 없이 구금될 전망입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존 맥카티 검사는 대규모 총격 사건 범행 계획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청소년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 청소년 4명 중 1명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지속적인 슬픔이나 무력감을 느끼는 청소년이 34% 증가했습니다. 정부와 학교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나이티드 허스피탈 펀드가 최근 펴낸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의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뉴욕주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청소년은 34만 명으로 전체 24%에 달했습니다.
주요 증상은 불안 16%, 섭식장애 15%, 주의력 결핍 11%, 물질 사용 장애 11% 등이었습니다. 이 중 한 개 이상의 문제를 동시에 경험한 청소년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여러 문제를 한 번에 경험하는 것은 자살 충동을 높이거나 학업 능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했다는 청소년의 비율이 17.2%를 기록했고 지속적인 슬픔과 절망감을 경험했다는 비율도 31.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각각 기록한 13.8%와 26.1%와 비교해 늘어난 수치입니다. 슬픔과 무력감 등을 지속해서 경험한 청소년은 10년 전보다 34% 증가했습니다. 특히 뉴욕시에서는 42%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2021년 뉴욕시에서 지속적인 슬픔을 경험한 아시안 청소년은 33%로 집계됐는데 히스패닉과 흑인은 각각 41%와 38%였습니다. 자살 충동의 경우도 아시안은 14%인 반면 히스패닉과 흑인은 모두 16%로 더 높게 집계됐습니다. 뉴욕주는 고립감 등 증폭된 스트레스가 청소년 자살과 자해, 불안, 우울증 증가로 이어져 정신 또는 행동 건강 치료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최근 뉴욕시에서는 빈집에 불법으로 침입해 무단으로 거주해오는 일명 스쿼팅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세입자 보호 법안을 악용하고 있는 건데요. 주택 소유주들은 불법 침입 거주자들을 집에서 내쫓을 방법이 없어 정신적, 경제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회에서는 법안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기라민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퀸즈에 소재한 더글라스턴 주택을 불법 점거, 일명 스쿼팅해온 브래드 플로레스가 퇴거를 요청한 집 소유주인 랜더 부부와 다툼을 벌이다 결국 기소됐습니다. 수잔과 조셉 랜더 부부는 200만 달러짜리 해당 주택을 작년에 구입했지만 집 계약을 마친 후에도 불법 거주해 있던 플로레스가 버티며 떠나지 않아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토로했습니다. 불법 점거인 플로레스는 해당 집의 전주인의 간병인으로 일주일에 3천 달러를 받으며 함께 머물러 왔었습니다. 하지만 전주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해당 주택에 머무르며 떠나기를 거부했고 오히려 자신이 해당 주택에 머물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랜더 부부는 플로렌스가 해당 주택에 대해 그 어떠한 권리도 합법적인 계약서도 없지만 그를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세입자 권리 절차에 맞게 주택법원으로 소환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현행 뉴욕시 세입자권리법은 집주인의 허락 없이 불법 점거했더라도 해당 거주지에 30일 이상 거주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아 함부로 퇴거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집주인이라 할지라도 거주자의 물건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집 문에 잠금 장치를 바꾸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랜더스 부부는 합법적인 매매 계약서를 보유한 소유주가 자신들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거주자를 내쫓을 수 없어 몇 개월을 마냥 기다리는 실정에 정신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 거주자가 집에서 버티고 지내는 동안 랜더 부부는 수천 달러의 공과금과 모든 주택 유지비를 지불해 왔습니다. 퀸즈 형사법원에 출석한 플로렌스는 변호사 없이 심리에 참석했고 이후 파산 신청을 했으며 이로 인해 재판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랜더 부부가 플로렌스가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주택에서 떠나도록 14만 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는 여전히 제안을 거부하고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국책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은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가 7.1%로 한 주 전보다 0.22%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7%로 올라선 것은 지난해 12월 초 이후 약 4개월 만입니다. 올 들어 물가지표가 예상 밖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연방준비제도가 기존 예상과 달리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면서 시장 금리와 함께 대출 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 발표에 따르면 3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419만 건으로 전월에 비해 4.3% 감소했습니다.
유럽연합과 G7, 영국, 프랑스 등 서방은 이란과 이스라엘 등을 겨냥해 중동 지역에서 긴장 고조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이탈리아 카프리에서 외교 장관 회의를 갖고 있는 G7은 회의 후 모든 당사자에게 더 이상의 긴장 고조를 방지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서방 각국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리시 수넥 영국 총리와 프랑스 장로엘 바로 외무부 부장관 등은 긴장 완화와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집트, 요르단, 튀르키예 등도 중동 분쟁을 확대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양국에 당부했습니다. 오만 외교부는 오늘 아침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 맨해튼 미드타운, 첼시 등을 중심으로 혼자 길을 걷던 행인 50명이 묻지마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후 유니언 스퀘어 팍 인근에서 33세 여성이 자신의 뒤에서 접근한 용의자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당해 부상을 입는 등 묻지마 폭행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행인을 폭행한 용의자 대부분의 경우가 노숙자 또는 정신질환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 들어 지난 14일 기준 현재까지 맨해튼 42스트리트 남단 지역에서 발생한 묻지마 행인 폭행 사건은 95건으로 피해자 중 50명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있는 토탈 문화센터는 약사 보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3개월 과정의 강좌를 진행하기 앞서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상담 오픈 클래스를 엽니다. 약사 보조사는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전문직으로 자격증은 전국에서 취업 가능한 자격증입니다. 대상은 재취업 희망주부, 중장년층, 청년층 의료 관련업 취업 희망자이며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모두 가능합니다. 토탈문화센터는 약사 보조사 자격증 취득 강좌를 오는 6월에서 8월까지 진행하며 수강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이나 화요일 오후 5시에서 7시 30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